네,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원래 우리 사순절에 대미를 장식하는 성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성만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경보를 저희 교회 안에서 받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순절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성령 세례 또 제2의 축복을 준비하자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그러나 조금도 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권한당하신 날 우리 안에 그 복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해서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번 고난 주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은 다음에 가진 가장 중요한 매직 월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의 말씀은 바로 그 가장 핵심 되는 열쇠,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시에서 9시까지, 오늘의 시간으로는 12시에서 3시 사이,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개기일식이나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가려워지는, 세상의 구주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우시면 언제나 이 세상에는 재앙과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9시가 되었을 때에,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바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아마 평소에도 좋아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을 아마 미리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두 개의 언어가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쓰여졌지만 원문의 법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엘로이 엘로이 이건 예수님의 언어였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약간 다른.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 표현은 이 아람어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왜 불러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아마 엘리야의 환생일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너무 유명해져서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나 그 핵심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유기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리셨다. 독일어 번역에는 verlassen이죠. 이 버림받음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공간에 이 고립되어 있는 거, 무인도에 고립되었다 할 때도 우리는 버려졌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이에게 외면받았다는 관계에서의 멀어짐의 표현도 버림받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잘 보관을 해야 될 열매나 음식이나 채소가 그냥 시궁창이나 쓰레기통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막 내던져지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는 것, 이것도 버려지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하고 약속한 걸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아,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런 섭섭함을 표현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의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을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연약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피조물의 두려움, 인간의 그 근원적인 고독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예상치 않았던 그런 버림받은 죽음을 경험하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낯설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낯설어지시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혼자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왜 혼자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준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손에 아들을 넘겨주셨지만 죄가 그 아들에게 모두 다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낯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버리셨다는 말은 으버게빈입니다. 내어주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마음이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쓴 시인도 바로 그 고통과 유기가 가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마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을 평소에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호소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하나님은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메시아 전설.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를 부르면 그가 와서 구원해 주려나? 그러니까, 그가 오래 살아야 되겠군.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는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1시 반에, 오늘날의 시간으로 1시 반이면 그들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또 9시, 3시가 되면 그들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이 어떤 예배와 기도를 했을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생명의 구주를 죽이고 온갖 명분을 바꿔가면서 거짓 증인을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들은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이 처형은 확실히 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또 유월절이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로마의 군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니야.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이게 군사 장비거든요. 그들이 그 군사 장비로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해가지고 마치 식초처럼, 이것도 시편 69편 21절 22절을 이루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까요? 거기에 보면 이 탄식하는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어찌 식초가 음료수가 되겠습니까? 신포도주를 입에다 내밀며 너 엘리야가 올 때까지 오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간악함이, 그 죄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연명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큰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심판에 대한 그의 선언이었다. 혹은 그러나 숨이 다 돼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힘을 쏟으시는 소리였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에서 왕이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외하고 신실한 파트너로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로 경외함으로 언제나 그의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이는 자유의 축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죽음과는 다릅니다. 보네포를 미화하면서 그의 처형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얘기하는 냉정함의 승리, 죽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종종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적이라고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통로와 관문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38절에 보니까 성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성소휘장이 없잖아요. 성소휘장이 그 자리에서 찢어진 것은 아닌데 이 성경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실제로 갈라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차단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제사장만이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즉 예수님만이 그 자리를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그 십자가 처형의 집행관이 끝까지 예수님이 숨을 거실 때까지 또 그 시신을 처리할 때까지 책임을 맡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과 임종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고 또 집행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은 시체들이 막 버려져 있고 저주받은 골짜기, 부정한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부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모든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백부장의 눈이 띄어져서 그가 죄인인 그가 이방인인 그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가신다. 거기에서 그가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조롱받고 배반당하고 또 버림받은 그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배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우리가 건강할 때이든지 병약할 때이든지 세상에 우리를 잊어버리고 또 버린 것 같이 되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얻었고 또 그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날은 우리 인생의 생일과도 같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은혜로 완성될 것입니다. 제2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열방으로 디아스포라로 흘러갈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드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 영광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아침 하나님 6시에서 9시 사이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던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의 슬픔이 애통함이 우리 죄인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았던 죄인의 마음이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의 손과 발이 참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화목의 제물로 쓰임받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주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도 일하고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저희에게 우리 주님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제2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고에서 주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